참나리꽃 구경하세요. 우리 집에 지금 한참 활짝 핀 참나리 꽃이랍니다. 이게 아마도 바오세미 농원에 한 천여 개 정도가 피어 있는데, 출사 다니시는 분들이 꽃 예쁘다고 와서 찍고 그런답니다. 요게 한 달 정도만 있으면은 꽃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이 한참 피크입니다. 여기는 날씨도 화창하고 엄청도 좋아요. 요즘 이 지역에는 비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물을 준답니다. 참나리꽃 엄청 예쁘죠? 여기에 나비들이 수십 마리가 날라와서 꽃술에 파묻힌답니다. 요거 꽃을 만지면은 노래집니다. 그래서 절대 만지면 안 되고요. 1분 영상이 아닌 2분 영상으로 찍어 놓겠습니다. 요게 짧은 영상으로 제가 찍어 놓는 거고요. 우리 집에 핀 참나리 꽃이랍니다. 예쁘죠? 그리고 참나리꽃 옆에는 무늬 비비추가 완전 무늬 비비추도 피크입니다. 요것도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뻐요. 엄청도 예쁘답니다. 요런 것도 요게 무늬비비추는 특별히 더 예쁩니다. 자세히 보면 더 예뻐요. 항모양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얀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죠. 이거는 불필요한 하얀 나비랍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으로 찍어 놓으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짧으니까 풀 시청하시고요. 유튜브 영상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쁘죠? 장덕이 집에서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찰칵 인증샷 찍으면서 구독, 좋아요, 풀 시청 꼭 부탁드립니다. 예쁘지요? 참나리도 예쁘고, 루드베키아도 예쁘고, 의숭아꽃도 예쁘고, 미니비비추도 예쁘고, 3분 영상이었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예쁘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참나리꽃 구경하면서요. 찰칵. 3분 영상이었습니다. 예쁘지요?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 온갖 새들이 지저분합니다. 3분 영상 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